저희 신앙의 열 가지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언약으로 붙잡고요. 중요한 응답 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번에 대학 수련회 있었지요. 렘넌트 대회 하고요. 또 미주 대학 수련회 하고 그 말씀 주셨는데요. 대학 수련회에서 3강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렘넌트 대회 때 다섯 가지 CVDIP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미리 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학 수련회 때는 뭡니까? 대학생들은 미리 이 CBDF를 체험해야 한다. 우리 렘넌트들은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어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드림과 이미지, 비전 전부 이 CBDIP를 미리 갖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것을 미리 보고 확인해야 되고요. 대학생 정도 되면 실제 사회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뭘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공? 이 부분을 체험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실제로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것 가지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학생들 한 번쯤은 체험해 봐야죠. 정말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느냐, 작은 경험이라도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도 힘주시고 계시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이게 내 삶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미 이 미국 살 수 있는 참된 여정입니다. 이 여정 없으면요, 우리가 뭐가 안 돼요? 실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까? 이거를 우리 청소년 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아직 그 나이가 그런 나이가 아니라서 이 아이들에게는 미리 이것을 약도를 보여주듯이 알려주지만 이미 대학생들이 되기 전에는요 실제 삶에서 응답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체험해봐야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은 뭡니까?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내 인생 방향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뭘로 정복합니까? 내 인생은 뭘 위해서입니까? 대학생들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냐? 전부 다 성공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 탤런트를 잘 개발하고 내가 원하는 잡을 갖냐지 전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체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내가 결정했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한 번쯤은 체험해 봐야 돼요.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냐?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들 인생 방향 잡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든지 뭘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지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뭘 못하냐? 이 방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체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민족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은요,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중요한 응답들 받아야죠.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게 따로 있다니까요. 이거를 대학생들은, 렘넌트들은 한 번쯤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중직자로 섬기기가 힘드냐? 특히 목사가 되기가 왜 힘드냐?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할 일이죠. 적은 생활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생활비 얼마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만족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버는 돈을 100% 하나님께 다 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렌트비, 또 자동차 페이먼, 보험료, 먹고 살아야 되죠. 또 이제 자녀들 생기면 자녀들 교육비 내야죠. 그러니까 작은 수입에 거기서 11조 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해요. 그 말씀 사역자가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거든요. 또 잘하고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 하면요, 그건 못 삽니다. 그거는요, 얼마 안 가서요, 그 길이 스탑되든지 아니면 깊은 내적인 병 걸립니다. 내적인 병 걸리면요, 그 뭐 사람이 달란트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사역은 잘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딴 쪽으로요, 문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은 어떻게 받냐? 우리가 기도는 다 하지만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냐? 이쪽에서부터 옵니다. 응답이요, 먹고 사는 응답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같은 것. 요셉이 실력을 갖춰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서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 응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렘넌트들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 응답 따로 있어요. 이미 목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진행을 할 때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목표가 정확해야 목표가 수정도 되고 그 목표를 따라서 응답인지 아닌지 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요. 잠깐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 해보자, 이거 좋다 해가지고 하던 건요, 시간 지나서 금방 다 무너집니다. 뭐 젊은 시절에 좋은 아이디어 떠올라가지고 이거 해볼까 해서 사람들이 왕 뭉쳐서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요,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요, 금방 다 흩어져요. 아무 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문 여시는 것. 이거 체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되는구나. 이 응답이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할 제자들도 있구나. 나 혼자 여기 남아있다고 엘리야가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명을 내가 예비해뒀다.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가 같으면 하나님 시간표 되시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이요, 인생 전체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쯤은 렘넌트 때 체험해 봐야 된다.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계속 그걸 놓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조금 실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이론으로만 있고 왜 나에겐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성도님들에도 질문이고 중직자들도 같은 질문이고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비슷한 질문하고 있고 렘넌트 중직자 왜 나에게는 이 응답이 시작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작의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누리냐? 믿음으로 누립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누리냐? 아, 믿는데요? 믿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요단강에요. 발을 들여 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진퇴양난이라고 이번에 메시지 때 말씀하셨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도 못하고 그 중간에 껴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는요 확실하게 시작하셔야 돼요. 뭐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아,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계복음화로 인도하고 계시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발판 놓고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이 있다면요, 선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느냐. 오늘 여기서부터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부분이 딱 드러나냐면요, 현실에 환경이 딱 들어왔을 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때때로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 뭐 합니까? 대부분 불신앙이에요. 어려움 딱 오고 내가 원하는 환경 딱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딱 여기서 불평합니다. 여기서 뭐 해요? 사람들 원망합니다. 또 서로 갈등합니다. 이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문제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방법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만 공격하냐? 딱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못 붙잡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시작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열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실제 그리스도 알고 있다고 하고 다락방에서 선지자 제사장 아무리 외우는데 실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못 믿고 있어요. 다음 주에 그 메시지를 좀 언약 붙잡고요.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믿음의 시작에 대한 부분.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좋다!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냐? 환경을 분석해서 환경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엘리트일수록 이 부분에서 약합니다. 참 엘리트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세상 공부만 한 엘리트는요, 환경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장로가 했던 그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세상 엘리트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한 엘리트들은 분명히 합당한 좋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게 되냐? 사단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람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이에요. 가장 지파마다 중요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10명의 제자들은 사단에게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엘리트를 키워야 되냐? 우리는 영적 엘리트 키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똑똑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렘넌트냐?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좋은 교육과 미국의 앞선 모든 문화를 가지고 참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그것만 배워서는 딱 사단의 심부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친구들의 모습이요, 성실하거든요. 또 이 친구들의 모습이 굉장히 용감하고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단에게 크게 쓰임받습니다. 이 말 빨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인품과 인격과 모든 배경을 잘 키우는 게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부족한지 알지만 이거부터 체험시켜야 돼.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에서 문 여시느냐, 이게 체험되어지면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말씀이 좋구나, 아 말씀을 내가 잘 적용해야겠구나, 이것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는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실하고 그릇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도운동 많이 하니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자기 식구들이나 자기 가까운 지인들 복음 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저 사람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딱 하나 복음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막 그 사람이 저 그릇도 좋고 언변도 좋고 친구도 많고 다 좋은데 복음만 들어가면 저 사람은 세계복음화 크게 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게 듣기에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들려요. 왜 그렇게 들리냐?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것을 보는 눈을 막아버렸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적부터 다윗처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한 손에는 기능을 키운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단에 심부름 받은 10명의 엘리트가 된다니까요. 그 10명의 엘리트 때문에 온 결과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처참한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가슴 깊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렘넌트 때문에, 똑똑한 잘못된 세상 엘리트 때문에 모든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10명이 그때 당시에 보고를 조금만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민족이, 수십만 명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텐데 10명의 세상 엘리트 때문에 사단에게 쓰임받은 제자라고 쓰임받고 교회 안에서 괜찮은 렘넌트라고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때문에 모든 민족이 광야에서 모래사장에 파묻혀버렸다니까. 끔찍한 얘기죠. 우리는 어떤 렘넌트 키워야 됩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10명의 엘리트의 말을 폐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응답하셨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언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요. 똑똑한 얘기, 좋은 얘기 같지만 우리를 재앙으로 끌고 가는 말들이 많다니까요. 세상의 신문, 세상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 학교에서 좋은 교수들, 세상에 참 저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언약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요. 40년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40년 돌다가 광야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적부터 바른 믿음 심지하는 겁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뭐 붙잡아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무리 환경 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작정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신 부분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섭리. 단어가 뭐 이제 프라비던스, 디크리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저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적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다.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면서 분석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믿음에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똑똑할수록 사단에 쓰임받는다니까요. 말 잘할수록 사단에게 크게 쓰임받습니다. 모든 민족이요. 모든 열방이요. 소수의 엘리트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쟁 왜 일어납니까? 2차 대전 왜 일어났습니까? 말 잘하는 한 사람 때문에. 히틀러라는 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독일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독일을 재건하고 왜 독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게 됐냐? 젊은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전쟁터로 내보내냐? 이 히틀러의 그 가슴 뜨겁게 막 피를 토하는 듯한 그 저 연설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민족이 최고구나. 우리가 이 세계를 바르게 다스려야겠구나. 이 세상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다 유대인들 같은 저런 쓰레기들, 저런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은 없애야 된다 하니까요. 젊은 사람들, 모든 독일 사람들이요. 다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요? 큰 재앙 가운데. 환경을 보면서요. 똑똑한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잡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지금도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정이란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 가운데 눌려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승리하기 원하시고 계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특히 지금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휘둘리지 마셔야 돼요. 왜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가 이 응답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함과 높이 함과 들어 세우는 게 누구께 있다고요? 이거 다윗이 한 표현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 결국 모든 사람을 벌하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단은 틀린 엘리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때 렘넌트를 세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한 번쯤은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역사하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한 능력,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초만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았으면,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알았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연약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요셉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도 가끔씩 그 능력을 못 쓰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미국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후대 앞에 서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 문화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미국에서 작년에 제일 돈을 많이 번 영화 배우가 거의 1,000억을 벌었더라고요. 계산이 잘 안 돼요. 1,000억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보다 약합니까? 그렇지는 않을걸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막는 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언약 붙잡고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문 여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았고 로마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는데도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뒤집으셨어요. 아멘.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학대를 하는데 반항도 못해요. 요즘 뭐 이렇게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데모 많이 하는데 데모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로 뒤집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 세대들 자녀들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자녀들 젊은 나이에 그 미국의 앞선 문화를 가지고서 얘기하면 뭐 말 한마디 이기기 힘들죠. 그러면 거기서 뭐 아무 말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냐? 믿음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하고 모든 거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오게 되냐?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을 봤을 때, 부모님의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 같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믿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볼 때 그때 변화됩니다. 사단은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무너지고 있어요. 불신앙으로 역사하는데 아무리 불신앙으로 역사해도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뒤집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들 주눅들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현장, 시대를 다 뒤집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모이니까 지금은 야 그래도 우리 렘넌트 운동하지요. 처음 20년 전에 렘넌트 운동할 때 모습이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야 어떻게 저렇게 해외에서 1.5세 2세들이 한국에 훈련받으러 나왔을까, 그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나와서 한 100여 명 나왔는데 100명도 안 나왔어요. 그냥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We are the, 뭐, 예수는 그리스도 렘넌트라는 단어 처음 붙잡고 그 기도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만 명, 2만 명 모이니까요. 뭐 힘 있는 것 같죠? 그건 아무것도 힘 없습니다. 뭐가 힘 있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예비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들이 계속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지.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렘넌트들 필요한 걸 채우고 했더니 렘넌트들이 모였냐?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들을 모으신 겁니다. 이 응답을 저희가 확인해야 돼요. LA에서 계속해서 렘넌트 사역을 지난 한 20년 보아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사람의 회의로 인해서 진행된 것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것은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밤 조용히 내려놓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니다. 그릇 바꾸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배에 왜 승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취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가르쳐야지 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찾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달하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까? 확실하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어려운 말인가요? 사무엘이 똑똑해서 사무엘의 영적인 힘이, 영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될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계속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좋은 말이다 아닌 말이다, 어렵다 아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힘이 되는 말이 있거든요. 별 힘이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때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작은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어디서 성장하냐?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이 이때 바뀐 겁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구나.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구나. 이때부터 제자들이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눌려 있었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제자들은 증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적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눌려있는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눌려있는데 하나님은 그 눌려있는데 눌려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가정 문제에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환경 문제에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내 지금 갈등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거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24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요 불신앙을 틈타고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뭐예요? 불신앙.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학문 갖추게 해가지고요. 겸허하게 불신한 적이 있습니다. 뭘 넣냐?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래서 망하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판단은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응답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과정입니다. 말씀 성취의 과정.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린 승리하지요. 사단이 불신앙으로 공격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증인들 한번 확인하세요.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승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오늘 저희도요.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 생각을 맡길 것이냐. 너희에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이제 생각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믿음 쪽으로 갈 것이냐? 불신앙 쪽으로 갈 것이냐? 여기서 간당간당간당 흔들리고 있는데 조금만 믿음으로 선택하면요. 이쪽 게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간당간당 하다가 불신앙을 딱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불신앙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다 여기서 간당간당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여기 넘어가서 선택한 건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잘 붙잡으려고 해도 불신앙의 선택이고요.
이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선택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믿음의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조금만 은혜 받으시면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곳에 마침 뭐가 있었다고요? 흉년이 있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질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갈림길에서 간당간당하다가 애굽으로 넘어갔어요. 그 불신앙의 결과가 지금까지 오잖아요. 지금도 저 모슬렘권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죠. 똑같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에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머물라는 말씀을 붙잡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년의 응답 받았어요.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또 한 번 흉년이 왔어요. 창세기에 정말 큰 흉년이 왔나 봅니다. 창세기에 세 번 흉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때 야곱에게 또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처럼 굶어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뭘 붙잡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믿음도요, 조심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죠. 될 거야. 우리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세계복음화 할 거야. 내가 우리 가정복음화 반드시 할 거야. 이건 우리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흉년 때 애굽에 간 게 잘못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더니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삭이 흉년 가운데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그 흉년에서 환경 따라간 줄 알고 자기가 그래도 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이 땅을 내가 지키고 이 믿음을 지켜가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갔어요. 아멘. 지금 뭘 지키고 계십니까? 뭘 붙잡고 계십니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요. 전통 지키는 것. 바리새인들이 망했던 이유. 원래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 해오지 않았냐? 이거 붙잡고 있어요. 그것도 틀린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에 근거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일에 역사하고 계시냐?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계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구원의 길에 쓰임받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있고 홍수가 내리고 있는 재앙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재앙당할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들을 어디로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대열 속으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으로, 언약 성취의 대열 속으로 집어넣어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응답받아 나갑니다. 그 사이에서 자꾸 갈등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로 불필요한 존재들 확실하게 딱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히브리서 11장에 증인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교회사의 증인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와 칼빈 같이, 또 요한 웨슬레, 무디와 같이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인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증인들.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최근에 다락방 전도운동 접하신 분들은 또 우리 후대들은 못 본 게 있어요. 그 이번에도 출애굽기 홍해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 요단을 건너라 그 얘기하는데 그래 우리 전도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때의 모습을 못 본 세대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응답이 좀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니까 이게 원래 그런 줄 아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 맑게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뭘 우리가 체계를 좀 잘 갖추고 우리가 시스템을 잘 갖추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고 계시다.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환경을 주시하고 계시다.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내 환경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다. 또 우리 성도들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 왜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분명하게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뭘로요? 예배 승리.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아무래도 이게 집회에 참석해 있는 거랑 혼자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랑 조금은 다르죠. 좀 좋은 거는 뭐 스피커 바로 앞에 앉아서 화면 이렇게 눈앞에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메시지를 받아 적거나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좀 아무래도 그 영적 분위기라는 거요. 그 안에서 딱 이렇게 집중되는 거 이거는 아무래도 약해지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중요한 예배를 시간 갈수록 식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붙여보세요. 만약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안 될 때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예배드렸겠는가? 요셉은 어떻게 기도에 승리했겠는가? 안식일에 요셉이 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요셉은 안식일 못 지켰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 요셉은 애굽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문화 속에 있는 노예가, 감옥에 있는 죄수가 나 오늘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일 시키지 마세요. 난 오늘은 일 못합니다. 그거 가능하나요? 안 돼요. 다니엘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래도 위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문화가 다른 문화 속에 있는데.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언약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서 애굽에서 함께 살 때는 그때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모이는 예배가 가능하죠. 그 전까지는 뭘 못했어요?
모이는 예배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렘넌트 7명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모든 역사의 시작은 열쇠가 믿음 회복입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좀 빠졌구나.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을 놓치고 있구나. 뭘 믿는 믿음을 놓쳐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내가 조금 빠졌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을 못 이기고 있구나. 오늘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 제목이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고 무화과나무를 바다에 심을 것이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까? 아니요.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만 할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어느 정도 큰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일날 좀 말씀 구체적으로 보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하고 계세요. 이 구원의 대열 속에 렘넌트를 집어넣어줘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보게 돼요. 정말 문 열린다는 게 무엇인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만들어냈다.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에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게 이렇게 있구나. 이거를 체험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돕니다. 우리 다민족들, 우리 교회 제자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돕는 겁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시죠. 딴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잠깐 방향을 놓쳤습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치고 환경에서 몸부림치다가 잠깐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늘 내게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에서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주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다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잊어먹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축복 누리는 기도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